일단 선생님 이름은 신민경이에요. 여기 밑에 적혀있지? 이름 화면에. 신민경이에요. 오늘 선생님 같이 그 스칸디 아모스 액자 만들기를 할 거거든요. 스칸디 아모스 액자 만들기를 할 건데, 일단은 선생님이 PPT를 준비해왔으니까 PPT 보면서 같이 한번 봐봅시다. 보이나요? 보이지? 나는 스칸디 아모스 액자 만들기를 같이 할 건데, 스칸디 아모스 액자, 아니, 스칸디 아모스를 봐본 사람. 스칸디 아모스가 뭔지 아는 사람. 저요. 저요. 뭐예요? 한번 말해주세요. 그, 뭐, 이키 같은 건데, 뭐, 공기 정화해주고. 너무 잘한다. 설명을 지금 선생님이 해야 할 모든 설명을 다 해줘버렸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한 친구 말고 또 한번 본 친구. 저요. 아, 뭐예요? 지은이 저요. 뭐야? 응? 뭐라고? 말해요? 응응. 그거를 거실이나 해두면 공기 정화되는. 맞아. 오늘 선생님이 준그 우리 만들기 준비물 상자에 보면은 거기서도 아마 친구들 봤었을 거예요. 색깔별로 돼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가볍게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원래는 이끼라서 초록 색깔로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그 키트에 보면은 요렇게 빨간 거. 이렇게 맞아. 빨간 거, 노란 거 엄청 많잖아. 색깔을 천연 염색을 해가지고, 원래 초록색인 친구를 빨간색으로도 만들고, 보라색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칸디아모스는 천연 이끼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연 이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는데, 보자. 혹시 이거 세계지도 보이죠? 이렇게 한번 보이나? 세계지도에서 여기가 한국이잖아요. 한국인데, 한국에서 저 왼쪽 위로 가면은 북유럽 있잖아, 북유럽. 북유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북유럽 국가에서 나오는 천연 이끼를 말하는 거예요. 모스가 영어로, 한국어로 이끼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모스가 이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유럽에 나오는 천연 이끼를 스칸디아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PPT에도 적어놨지만 극지방이라고 하면 저 러시아 윗동네 극지방의 자연 이끼를 이제 사람들이 만지고 우리가 뭐 풀도 막 가꿀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꽃들도 이제 화분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극지방의 자연 이끼를 채취해와가지고 새로 우리 친구들이 만져볼 수 있고, 집에서 꾸며볼 수 있도록 재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지방에 에서 나는 이끼 종류로 술록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술록 이끼라고도 부르거든요. 술록 이끼. 그래서 아까 친구들이 설명 너무 잘해줬다시피 북유럽 청정 지역에서 만들어진 천연 이끼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고 파란 색깔도 있고 보라 색깔도 있고 주황 색깔도 있고. 근데 우리 키트에서 보면은 이게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약간 빨강이랑 주황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키트를 받았는데 친구들은 무슨 색깔이 맞나 몰라. 핑크색도 있고 또또 또. 다들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맞네요. 맞아. 다 갖고 있으니까 한번 쭉 자기 모습 상태를 한번 봐주고 색깔 한번 봐주고 어떤 색깔을 주로 쓸지 한번 생각해 봐주고. 그럼 스칸디아모스는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뭉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볼륨감이 크고 뿌리 부분이 뭉쳐있는 점이 특징인 거죠. 근데 원래 풀들도 약간 이렇게 뿌리가 있고 위가 뭉실뭉실한 것처럼 얘들도 똑같이 이끼지만은 이렇게 애들이 퐁실퐁실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까 친구들 말했다시피 공기 정화 효과. 요새 미세먼지 엄청 많잖아. 그래서 공기 방에다가 두면 이 친구들이 공기 정화를 해가지고 방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 그리고 이게 방음 효과 너무 조금밖에 없긴 하지만 방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리를 이렇게 많이 낸다. 그러면 이 소리를 조금 얘가 먹어주는 거지. 그래서 좀 조용하게 층간소음을 없애준다든지 약간 소리를 조금 방음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고 또 특징이 총네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 총네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천연 제습 효과. 이 친구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습한 거를 막다 먹어. 그래 놓고 나중에 건조해지거나 겨울이 되고 막 건조해지면 얘가 가지고 있던 물을 이렇게 뿜어내는 거지. 뭐야? 뿜어내는 거지. 그래서 천연 제습 효과. 습기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는 친구다. 그러고 탈취 효과. 아까 말했듯이 제습처럼 이걸 얘가 향기를 약간 안 좋은 공기들, 뭐 담배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뭐 밥을 먹고 와가지고 옷에 냄새가 많이 뺀다 이럴 경우에는 향안 좋은 냄새들을 많이 이렇게 먹어주는 그런 효과. 그래서 여기 PPT 적어놨다시피 물, 영양분, 빛이 없어도 자생하는 식물이다. 이 친구한테 물을 주면 이 친구는 죽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원래 보통 풀들이나 꽃들은 물을 주면 쑥쑥 발 자라잖아. 근데 얘는 물을 주면 애가 딱딱해져, 굳어져. 왜냐면 스스로 공기 중에 있는 물들을 막 흡수하고 있는데 먹기 싫은데 억지로 준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물안 줘도 되고. 그래서 한번 친구들이 오늘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특별한 관리 없이 계속 예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너무 글자가 많은데 아까 지은이도 말해줬고 아까 또 누가 말해줬었지? 아까 어떤 친구가 말해줬었는데 그게 습도가 낮으면 그러니까 엄청 건조하고 이러면 애가 바짝 말라. 지금 친구도 한번 꺼내서 한번 만져볼래요? 이거 봉투에 있는 거? 어때? 느낌이 어때? 말랑해요. 말랑해? 좀 촉촉한 느낌이 들어? 네. 그래. 다행이다. 너네 방은 그래도 아주, 너네들 방은 되게 촉촉한 상태구나. 이게 좀 방이 건조하고 이러면 딱딱해지니까 잘, 확인, 그러니까 만져보고, 오늘 내방 상태가 괜찮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필요시 이렇게 애가 뿜어주니까, 실내 습도가 40에서 60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오늘 친구들이 만져봤는데 좀 적당히 말랑말랑한 것 같아. 그러면 실내 습도가 괜찮은 거야. 그리고 약간 딱딱해지면, 30%구나. 우리 집이 엄청 건조하구나. 이러면서 가습기도, 왜 겨울에 가습기도 틀잖아. 가습기도 한번 틀어주고, 뭐 아니면 수건 물에 적셔가지고 집 방에 좀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좀 습기가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도 말했다시피 물을 직접적으로 닦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얘가 바스라져. 이렇게 후두두 떨어져. 쓰레기가 되는 거지. 액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 물 닿으면 안 돼요. 있나요?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읽기. 스칸디아모스. 오케이. 읽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색칠해야 되니까 붓. 붓 있나요? 네. 왔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밑그림 그리기를 먼저 해볼까요? 일단은 캔버스에다가 아까 뭐 첼로 그린다는 친구도 있고 꽃 그린다는 친구도 있고 돈 많은 백수를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돈 많은 백수 그린다는 친구도 있었고 다양하게 의견을 많이 줬으니까 여기다가 그림을 연필로 그려도 되고 근데 연필로 그리면 지우개도 같이 필요하겠죠. 준비해서 그리면 되고 먹지를 이용해도 돼요. 근데 먹지를 이용하면 대신에 좀 지우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대신에 진하게 연필보다는 진하게 그려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먹지를 대고 거기다가 그림 그렸던 거를 한번 따라 그리는 그 정도? 그러면 진하게 그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먹지보다는 연필로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꼭꼭꼭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선생님처럼 먹지로 해도 돼요. 먹지. 먹지를 캔버스에다 먹지 딱 대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진하게 나와요. 지금 덜 그린 친구는 그림 그리고요. 색칠할 친구들은 색칠을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다 이게 그렸어요. 화면에 물도 그려야 돼요. 다 그렸어. 누가 다 그렸어? 저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머리까지.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붓을 블루시프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색깔을 하려면. 그러면 물통도 준비해야겠네. 됐다. 오, 희수, 물통. 다 그렸어요. 다 그렸어요. 그럼 이제 색깔을 칠해볼까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게 스칸디아모스예요. 우리 오늘의 주제, 스칸디아모스. 이끼, 아하. 이끼. 지은이도 얘 색깔을 색깔이 이 하얀색은 뭐지 이게? 이게 선생님 그건가? 근데 그 한다 있잖아요 그림 그리고 그럼 선생님 물감으로 하면 일단 막대는 뭐예요? 거예요. 일단 물감으로 그린 그린 걸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스칸디아모스를 가에 액자처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너무 물 많이 하지 말고 물을 적당히 섞어야. 그리고 이게 이 미술가들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뻑뻑하게 물 거의 없이 하면 제일 좋지. 근데 이게 물감이 자체가 너무 연해가지고요. 몇번더 칠해야 돼요. 그렇지, 좋은 생각. 좀 말려서 또 칠하고. 덧칠. 덧칠. 자, 선생님은 그러면은 안 붙일 그림 겁니다. 색칠할 친구는 조금 더 칠해도 되고, 아니면은 일단은 선생님이랑 같이 스칸디아모스 먼저 붙이고 색깔 칠해도 되니까 붙이는 거같이 저 해봅시다. 붙일래요. 붙이자. 요거 안 보이나요? 요거. 붙여요. 요거 보이나요, 여러분들? 목공풀. 빨간 별에다가 고래. 맞다. 이거 잘했지? 나좀 잘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여기 목공풀에 보면은 선생님, 저두 개만 붙이면 안 돼요? 그래도 돼. 그래도 있으면 이 친구가 여러분들 방에 있는 습기 같은 것도 잘 머금어서 좀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좋단 말이야. 저 일단, 근데 이거 어떻게 붙여요? 본드로요? 봐봐. 이거 보이나요, 여러분들? 짜잔. 안 보이는데요? 이거 보이잖아. 봐줘. 안 자, 보이는데? 요거, 여기다가 요거를 끝에를 엄청 조금 잘라. 대각선으로. 짠. 선생님, 네. 봐달라는 이름이 뭐예요? 신민경이에요, 신민경. 신민경? 선생님 이름이에요? 선생님 이름 보인다, 신민경이에요. 보인다. 오케이. 여기 성함입니다, 보면, 성함. 여기 보여? 네, 끝에 본드로. 조금 자른 거. 네, 끝으로 잘라요. 여기다가 짤주머니처럼 여기다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끝을 이렇게 조금 잘라. 네.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목공풀이 나온다고 이렇게. 아, 이게 조금씩. 목공풀이에요? 이거 목공풀이에요? 잘랐어요. 잘랐어. 그러면 그림에다가 여기 가에 보면은 액자 이렇게 액자 모양으로 가에다가 목공풀을 붙이 바르고 그러고 스칸디아모스를 예쁘게 붙이면 돼. 근데 스칸디아모스가 이렇게 덩어리 째져 있잖아. 근데 선생님. 그치? 그러면 스칸디아모스를 가위 같은 걸로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가에다가 이렇게 잘라도 쫌쫌쫌. 돼요? 당연하지. 이거는 다 이끼라서 좀 더러운 부분 잘라내도 되고, 뭐별 모양하고 싶으면 얘를 별 모양으로 커팅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잘라 쓰면 돼요. 그럼 덤블로 해야겠다, 덤블. 그 다음에 잘라서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40분이니까 다 켜줄래요? 하면? 지금까지 한 것까지만 일단은 서로 보여주자. 친구들 화면 다 보이는 걸로 지금 화면이죠? 다른 친구들도 다 보이는 걸로. 네. 좋아.
보자. 한번 화면을 이렇게 해주세요. 짜잔. 선생님. 선생님,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보여줄래? 네? 뭐를요? 작품. 그 작품 폭망해서 못 보여드려요. 아, 보여줘. 선생님은 일단 고래랑 고래 액자거든? 현서는 고래도 날아다니고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는 그런 약간 예쁜 동물 친화적인 그런 그림이고, 지은이는 치마에다가 스칸디아 모스 붙여가지고 인형이 지은이 앞에 있는 인형이고, 민준이는 스파이더맨, 거의 나한테 스파이더맨이 얘기하는 느낌? 거의 눈이 내 앞에 있어, 스파이더맨 눈이. 민준이는 스파이더맨이고, 서연이는 찰리랑 스누피. 너무 그림 잘 그렸고, 위에는 스칸디아모스로 해가지고, 저 뭐냐, 약간 액자 느낌? 그러고 신원은 롯데 자이언츠 잘하자. 근데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희수 봐, 희수 거 진짜 예뻐. 희수 꽃 그리고 희수는 옆면에다가 스칸디아모스를 붙여가지고 약간 좀더 화려한 느낌? 약간 다 있는 느낌? 너무 예쁘고. 마지막에 이 스칸디아모스 주의할 점 뭐라 그랬지? 물 넣으면 안 돼요. 바로 그거지. 물을 닿으면 얘네가 부셔져. 이 원래 촉촉한 아이들이 부셔지기 때문에 물은 절대 닿으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얘네가 건조해져서 딱딱해졌다. 그러면 그 화장실 근처에, 화장실에 건조해졌을 때, 물안쓸 때, 잠깐 놔두면 화장실에 있는 그 습한 공기들을 얘가 다 머금어서 다시 촉촉해져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거든. 오케이. 아이고, 지은이 또 오케이 해주는 거 너무 귀엽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물을 안 닿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쁘게 이거를 계속 몇 년간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물을 안 닿게 해서, 액자를 잘 가지고 있는 걸로 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2시간 동안 그림 그리느라. 스칸디아모스 액자 책상 잘라 또요. 하지 마, 언니 나중에 다쓸 거야. 우리 다음에 봐요. 도원이, 도원이 끝나니까 얼굴 보이. 뭐야? 가까이 보여주면 안 돼? 폭탄병이요. 폭탄 뭐? 안녕히 계세요. 그런 게 있네. 몰랐다. 잘 가. 그림 그리느라 수고했어. 예진이, 명민이, 현서, 신우, 민준이, 채원이, 도안이, 서유리, 수안이 다 수고했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보자.